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평균 6%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6.33%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낮지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2년 연속 크게 오른 겁니다. 서울이 7.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와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와 강남구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편차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균형을 제고를 하고 현실화율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단 덜 올랐지만 전년보다 50% 이상 올리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지난해 반영되지 못했던 세금까지 더해지며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곱미터당 1억 9,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8.7%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공시지가가 배로 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상한인 150%까지 보유세가 오릅니다.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특히 올라간 만큼 부동산 가격을 높아지는 세부담에 연동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큰 것을 감안을 하면 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한동안 이어질 트렌드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오는 4월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역시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부담 역시 커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